역사에 나서는 이양진 씨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. 군부대에서 그 사고가 났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났죠. 그 이유는 더위 때문입니다. 수분 섭취, 물은 미리 먹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체육할 때 미리 물을 먹어 넣어야 되는 것처럼 물을 미리 먹자 해요. 목이 말랐을 때 이미 물을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 2시간 정도 걸려요. 물이 몸에 흡수하는데. 그래서 차 속에 차가운 물 아니어도 돼요. 미지근한 물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차 속에 물을 많이 놔둬서 그냥 수시로 물을 드시도록 하라. 앞으로도 고생이 하시는데 잘 몸도 조직도 잘 관리되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!